배틀그라운드에서 1위를 할 시 나오게 되는 축하 문구, 영미권에서는 Winner Winner Chicken Dinner이라는 문구가 쓰여져 있는데 이 말이 나오게 된 기원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현재 가장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은 과거 도박장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설이다. 원래 이 말은 블랙잭에서 승자에게 하는 말이었다고 한다. 과거 라스베가스 카지노 지하에는 식사를 할 수 있는 식당이 있었는데 가장 비쌌던 닭고기 음식의 가격이 약 1.7달러였고 블랙잭의 기본 배팅이 2달러부터 시작되어 블랙잭에서 승리한 자는 닭고기 요리를 먹을 수 있다는 의미로 Winner Winner Chicken Dinner이라는 표현이 사용됐다고 한다. 때문에 영화 21에서도 이 표현을 들을 수 있다. 국내에서는 이겼닭, 오늘 저녁은 치킨이닭이라는 표현이 사용되고 일본에서만 특별히 치킨이 아닌 이겼다 이겼다 오늘 저녁은 돈카츠이다라는 표현이 사용됐는데 일본에서 카츠가 이기다라는 표현을 가지고 있어 시험이나 중요한 경기를 하기 전 돈카츠를 먹는 문화를 생각하여 반영한 것으로 추측된다. 참고로 문장에서 볼 수 있는 돈카츠는 잘못 표기되어 있지만 저 문장이 유저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자 개발자 측에서도 수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배틀그라운드에선 시간이 지날수록 자기장이 서서히 맵을 좁혀오게 되는데 사실 자기장이 이렇게 좁혀오는 형식이 된 건 브랜든 그린이 아르마 배틀로얄 모드를 제작할 때부터 결정된 것이었다. 과거 아르마 배틀로얄 모드를 제작할 때 영화 배틀로얄에서 큰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는 영화처럼 특정 구역을 제한구역으로 만드는 방식으로 개발하려 했지만 코딩 경험이 부족했던 탓에 결국 맵 끝에서부터 서서히 좁혀오는 방식을 채택했다고 한다. 이 방식이 유저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자 결국 자기장이라는 요소로 배틀그라운드까지 넘어오게 된 것이다. 배틀그라운드 커스터마이징에 들어가면 변경할 수 있는 캐릭터 얼굴. 사실 배틀그라운드에 존재하는 캐릭터 얼굴들은 실존 인물을 두고 만든 얼굴들이다. 이 캐릭터는 헤임달로 유명한 이드리스 엘바, 스파이더맨 홈커밍에서 쇼커로 등장했던 보킴 우드바인, 한국계 미국인 데니얼 데김, 미스트의 주인공으로 잘 알려진 토머스 제인, 레지던트 이블 영화 시리즈의 주인공 밀라 요보비치, 레옹의 마틸다, 제인 포스터를 연기한 니탈리 포트만, 미국 드라마 스콜피온에 출연한 제이딘 웡, 맨 인 블랙 2에 등장했던 로사리오 도슨, 안젤리나 졸리,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의 하베이르 바르뎀까지 다양한 배우들에게서 따온 얼굴들이다. 3번의 개발과 3번의 실패, 실패한 PD, 그리고 16년간 지속되어온 실패, 모두 펍지의 대표 김창한 PD 뒤에 따라오던 꼬리표들이었다. 2007년 블루홀 진우 스튜디오에서 근무 중이었던 김창한 PD는 정부가 시행한 프로그램에 의해 외딴섬에 갇혀 42명의 학생 중 최종의 승자가 남을 때까지 전투를 펼치는 영화 배틀로얄에서 영감을 받아 배틀로얄 장르의 게임을 만들고 싶어 했다. 정말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배틀로얄 게임 개발에 착수하기 시작했던 김창한 PD, 개발 과정은 당연 순탄치 못했다. 김창한 PD의 배틀로얄 게임 프로젝트는 블루홀에서 프로젝트를 쉽게 허락해주지도 않았을 뿐더러 실패한 PD라는 낙인이 찍혀있던 김창한 PD의 프로젝트에는 개발자를 구하기 힘들어 외국인 개발자들을 섭외해서 개발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블루홀 측에선 개발 승인 조건을 하나 제시하게 됐는데 그것이 바로 배틀로얄 게임의 선구자 브랜든 그린을 영입하는 조건이었다. H1Z1 성공 이후 그는 김창한 PD에게 개발을 함께하자는 메일을 받게 되고 둘은 스카이프를 통해 진지하게 회의를 진행했다. 브랜든 그린은 자신이 생각하는 하드코어하고 리얼한 배틀로얄을 원한다는 점이 맞아떨어져 프로젝트 참여를 수락하고 한국으로와 배틀그라운드 개발에 착수하게 된다. 그렇게 2017년 3월 24일 플레이어 언노운스 배틀그라운드의 얼리 액세스 버전이 스팀에서 공개되고 2017년 12월 21일 정식 출시를 하게 되었다. 여기서 배틀그라운드 앞에 있는 플레이어 언노운은 배틀그라운드의 총괄 감독이었던 브랜든 그린이 사용하던 닉네임이다. 배틀그라운드에는 다양한 이야기들이 숨겨져 있다. 첫 번째는 배틀그라운드를 생각할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헬멧남. 이 헬멧남을 그린 주인공은 펍지 캐릭터 아트팀에 소속되어 있는 김태현 아티스트의 작품이다. 그는 헬멧남의 컨셉을 잡을 때 아침에는 평범한 직장인이지만 저녁에는 전장을 누빈다는 설정으로 영화 저수지의 개들, 죽음의 카운트다운에서 불법한 양복 복장과 배틀그라운드 환경에 잘 어울리는 헬멧을 씌웠다고 한다. 두 번째는 배틀그라운드를 대표하는 맵인 에란겔. 이 에란겔이란 단어는 캐릭터 브랜든 그린의 딸 이름 에린과 천사를 뜻하는 엔젤을 합친 단어이다. 또 에란겔에 존재하는 로족은 러시아의 민속 관악기 로족에서 따왔으며 야스나야 폴리나야 지역명은 러시아의 소설가 톨스토이가 태어난 실존 지역인 야스나야 폴리나에서 따왔다. 미라마에 위치한 미나스 델 술 장소에선 I hate school이라는 이스터에그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에란겔에서 싸움이 자주 일어나는 지역인 학교와 영화 배틀로얄에서도 근원이 된 학교를 통틀어 이야기한 것이 아닐까 추측된다. 세 번째는
번째는 배틀그라운드 공식 유튜브에 올라온 싸녹 메이킹 필름을 통해서 싸녹 개발 과정에 관한 재미있는 사실도 알 수 있었는데, 그들은 동남아를 배경으로 싸녹을 만들었다고 하며 싸녹을 조금 더 생동감 있는 환경으로 만들기 위해 개발팀이 직접 동남아행 비행기를 타고 답사를 다녀와 현장 사진을 찍고, 이 현장에서 찍은 사진들을 리얼리티 캡처를 통해 게임 속에 구현했다고 한다. 이외에도 영화 배틀로얄에서 영감을 많이 받은 게임답게 배틀로얄과 관련되어 있는 아이템들도 상당수 존재한다. 보라색 의상과 방독면은 영화 초반에 버스에 등장했던 여성이 입던 옷과 흡사하며, 회색 트레이닝 복장은 선생님이 입고 있던 옷과 비슷하며, 다음 복장은 배틀로얄 룰을 설명해주던 안내원의 옷과 같고, 노란색 트레이닝 복장, 게임에서 낫을 두르고 있는 모습은 영화에서 낫을 사용하던 인물의 모습과 흡사, 파란색 셔츠와 레이어드 된 셔츠의 복장은 영화에서 전학생으로 등장한 복장과 똑같다. 2017년 진행되었던 브랜든 그린 인터뷰에서 배틀그라운드에 기록된 역대 최장거리 킬의 거리가 무려 6,766m라고 밝힌 적이 있었다. 이는 전 세계에서 큰 화제를 일으킨 적이 있었는데, 배틀그라운드에서 렌더링을 1km까지밖에 못하는 데다 도저히 저 6,766m 사격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던 유저들은 핵유저의 기록이거나 기절을 시켜놓은 뒤 이동하여 사살한 기록이라는 주장을 내놓고 있는데, 진위 여부가 알려진 건 없지만 저 기록은 분명 의심할 만한 기록이다. 이외에도 사살 률이 가장 높은 총기 종류는 라이플이 56.97%로 1위, 샷건이 15.59%로 2위, SMG류가 13.73%로 3위, 스나이퍼류가 8.03%로 4위, 권총류가 5.17%로 5위, 그 외의 무기들이 0.51%로 6위를 차지했다. 플레이어들이 배틀그라운드에서 이동한 거리는 2조 3천억 킬로미터가 넘어간다고 하며, 이는 지구에서 토성까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리라고 한다. 그중 1.2조 킬로미터는 다리로 뛴 거리, 1조 킬로미터는 차량을 타고 이동한 거리라고 한다. 또 현재 전 세계에서 배틀그라운드를 가장 오래 플레이한 유저는 라는 유저로 작성 기준 21,977시간이라는 플레이 타임을 기록했다. 이 시간은 배틀그라운드를 쉬지 않고 2.5년 정도를 플레이해야 하는 시간이다. 배틀그라운드의 유저 수는 게임이 출시함과 동시에 급속도로 늘어나게 된 타입인데, 해외는 물론 국내에서도 스트리밍의 효과가 컸다. 배틀그라운드의 상승세와 하향세를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출시일부터 현재까지의 동접자 수 데이터를 모두 모아 그래프로 정리해보았다. 2017년 3월 출시 후 평균 동접자 2만 명이던 게임은 2017년 5월이 되어 평균 10만 명의 동접자 수를 확보하게 되고, 7월에 들어가 평균 20만 명의 동접자 수, 9월에 들어선 60만 명의 동접자 수를 기록하기도 하며, 이 당시 최초로 피크 동접자 수 100만 명을 기록하기도 했다. 2017년 11월부터는 가볍게 평균 동접자 수 130만 명을 유지하고 누적 판매량 2천만 장을 돌파한다. 2017년 12월 피크 동접자 수 300만 명을 넘어가면서 큰 화제를 일으킨 적도 있었다. 하지만 문제는 이후 2018년 1월부터였다. 평균 동접자 수와 피크 동접자 수가 점점 빠지게 되면서 2018년 5월에 가선 7개월 동안 유지되어 온 평균 동접자 수 100만 명의 벽이 깨지게 되지만, 누적 판매량 5천만 장이라는 경이로운 기록을 달성한다. 2018년 7월에 가선 평균 동접자 수 68만 명대로 하락, 2018년 10월엔 40만 명대까지 떨어지게 된다. 이렇게 2019년까지 하향세가 이어지게 되지만, 2019년 12월 누적 판매량 6,500만 장을 돌파하게 되고, 최근에는 평균 동접자 수 20에서 30만 명대를 유지하는 게임이 되었다. 한 가지 재미있는 통계로는 스팀에서 카운터 스트라이크 글로벌 오펜시브를 소유한 유저의 50%는 배틀그라운드를 구매했다고 한다. 2017년 독일에서 진행된 데브컴에선 배틀그라운드 개발비와 에피소드 몇 가지를 들을 수 있었다. 그중 총알을 튕겨내는 후라이팬은 사실 개발자의 실수로 만들어졌다. 게임의 개발이 한창 진행되던 도중 브랜든 그린은 프로그래머 마렉에게 총알을 튕겨내는 후라이팬을 만들 수 있냐는 질문을 하자 즉석에서 만들어 게임에 넣었다고 한다. 문제는 이후 마렉이 장난으로 넣었던 후라이팬을 수정하지 못한 채 게임이 출시되었다는 것이다. 마렉은 배틀그라운드가 유명해지고 나서야 그 사실을 알게 되었고, 지금의 후라이팬은 개발 과정에서 생긴 행복한 실수라고 덧붙였다. 또 배틀그라운드의 애니메이션은 체코에서 모션 캡처를 진행했어야 했는데, 이유는 국내에서 모션 캡처를 할 곳이 없어 결국 체코까지 날아가 모션 캡처를 하고 왔다고 한다. 이외에도 배틀그라운드는 출시 초창기 광고에 단 한 푼도 비용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며, 오로지 스트리밍 서비스와 입소문을 타 흥행에 성공한 게임으로 광고에 쓰인 돈은 한 푼도 없었다고 한다. 배틀그라운드의 모바일 버전에서는 한 가지 특별한 업적이 존재한다. 바로 파시피스트라는 업적으로 평화주의자 정도로 해석할 수 있다. 이 업적은 게임에서 단 한 명도 죽이지 않고 1등을 해야 받을 수 있는 업적으로, 국내에선 영킬 치킨이닥이라는 업적으로 되어 있다.
배틀그라운드 게임의 특징을 생각해본다면 꽤 달성하기 힘든 업적이다. 배틀그라운드가 달성해낸 기록들은 기네스북에도 등재가 되었는데 그 개수가 무려 7개나 된다. 스팀 얼리 액세스 게임 중 가장 빨리 100만 장이 팔린 게임, 스팀 얼리 액세스 게임 중 가장 빠르게 1억 달러 수익을 벌어들인 게임, 스팀 얼리 액세스 게임 중 가장 많은 동접자 수를 기록한 게임, 스팀에서 가장 많은 동접자 수를 기록한 게임, 밸브가 개발하지 않은 게임 중 스팀에서 가장 많은 동접자 수를 기록한 게임, 밸브가 개발하지 않은 게임 중 스팀 유저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게임, 스팀 최초로 동접자 수 200만 명을 달성한 게임, 이와 같은 기네스북 기록들을 달성했다.